오늘 오전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간부와 훈련병 등 2명의 장병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훈련병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네, 육군 32사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9시 50분쯤인데요. 이 부대 안쪽에 위치한 신병교육대 수류탄 훈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부사관 한 명과 훈련병 한 명이 다쳐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훈련병은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부사관은 국군 대전병원에서 다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민간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주변 취재를 해보니까 아침에 사고가 발생하고 구급차 2대 등 소방 차량이 연달아 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과학수사 차량도 부대 안으로 들어가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2사단은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소방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수습은 부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출동은 했으나 부대 내에서 이미 사고 수습이 이루어져 바로 기소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는 훈련병이 수류탄을 투척하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과 경찰은 훈련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32사단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